가져보는 오후 쓸쓸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시가 비정한 각오로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진 PD. 골목을 돌고 돌아 그가 찾은 건 바로 소뚜껑? 이유 없는 무덤 없듯 가열차게 소뚜껑을 찾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시간 전으로 올라갑니다. 평화로웠던 오전 11시. 찐의 기운을 느낀 찐 PD가 대전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으니 이때만 해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상상도 못한 찐 PD.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야성미 철철 넘치는 이분이 오늘의 찐? 멀리에서 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어르신. 하지만 평소와 너무도 다른 평온한 분위기에 오히려 불안한 찐 PD. 그러게 오늘 느낌 좀 쎄하다. 제 디저트를 뭘 하나 드려야지. 분명 항송한 대접이긴 한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리고 얼마 후 보고도 못 믿을 장면을 목격한 찐 PD.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이때 디저트로 추정되는 파인애플이 등판합니다. 그 순간 원샷 원힐. 딱 먹기 좋은 크기의 파인애플로 재탄생. 멜론도 얼얼한 손맛 입혀주고요. 손이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카루로 변하는 호두까지. 그야말로 수제 디저트의 신세계입니다. 딱 먹기 좋게 생겼네요. 돈 주고도 못 사 먹을 수타 디저트. 그 맛은 이유? 와, 어르신 이게 손맛. 와, 주먹이 와 이게 와 무쇠만해요. 손도 엄청 크시네. 와. 한껏 성인한 주먹. 이것이 바로 격파로 다져진 사나이의 맨주먹 파워입니다.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찐. 대전을 주름잡은 격파 왕이었는데요. 찐의 힘의 근원은 바로 이 팔 운동에서 시작됩니다. 불굴의 의지로 무거운 역기를 버텨내는 찐. 하지만 충격은 거스를 수가 없군요. 와, 그 뭐요? 쌍절곤. 네, 이거 한 제가 한 10년 됐지. 아, 이게 10년이나 됐어? 그래. 아, 이거 하는 걸 보관 알지. 이거 얼마나 빠른가 이게. 내가 안 보일 정도로 빠른 이게. 빅사이즈 주먹에서 나오는 찐의 위협. 격파를 하기 전 유격 훈련 못지않은 준비 운동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먼저 눈 감고도 한다는 호두 격파부터 보여주는 찐. 오늘 이렇게 격파를 하시잖아요. 네. 이게 보통 사람들 좀 힘들 것 같은데. 운동 능력 있어야지. 그래서 운동 능력 1도 없는 찐 PD가 도전. 아, 작게 지네. 찐 PD의 선방에 태전의 격파왕 체면. 말이 아니네요. 자존심 회복을 위한 격파 2차전에 돌입하는 찐. 마지막 격파 필살기를 날리는데요. 바로 진짜 돌격파. 맨손으로 돌격파 신공을 보이는 찐. 격파왕 자리 사수했네요. 격파로 깨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쪼개진 돌덩어리. 하나만 더 보여줘. 신기한 건 보고 또 봐도 재밌죠. 과연 돌의 운명은? 손이 닿자마자 물 갈라지듯 쪼개지는 돌. 손 괜찮으세요? 찐의 손에는 20년 격파의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아니, 굳은 살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럼. 그리고 이게 내가 돈 깨서 싸운 거. 이게 바로 찐의 진짜 보물들입니다. 20년 넘는 세월 찐의 손을 거친 돌이 어느새 돌탑을 쌓을 정도로 모인 건데요. 하나만 앞에 저기 왔다가 유격 쪽에 왔다가 그 강한 그 체력 갖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좋아서 찐에게 격파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유격 조교로 복무했던 찐. 하지만 일부 조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시작한 게 바로 격파였던 것이었습니다. 격파가 인생이 된 찐 송병환 씨. 그런 찐을 위해 특별한 최종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어이, 이거 맨손으로 깰 수 있어요? 저는 못 깨죠. 그거는 신이죠, 신. 신? 찌는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버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받아보십시오.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되면서. 적화에 앞서 전력을 탐색하는 찐. 제 아무리 무쇠 소뚜껑이라도 사나이 앞에 불가능은 없다. 소뚜껑 격파. 과연 결과는? 우와! 전광석화처럼 빠른 손돌림. 강력한 주먹 스매싱 앞에 선선조각난 소뚜껑. 격파진 인정입니다. 인정. 벽돌은 쉽겠죠? 한번 해볼까요? 벽돌. 격파왕에게 벽돌이 대수일 소냐?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는데? 어라? 이게 웬일입니까? 절대 깨지지 않는 벽돌. 야, 벽돌도 야불다 그거. 마지막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 실패. 무쇠솥도 찐돌도 찐의 주먹 앞에 속수무책. 20년 경력의 격파 실력자 찐의 손상태는 어떨까요? 앞으로 30년은 거듭나답니다.